부산 경남의 오경주 혼합사 등급 암말들의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5번 마스터 퀸이 주인권 기수와 함께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 자리를 노려나고 있습니다. 7위권에 9번 아침빛, 8위는 4번 파워게이트 모습 보이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마스터퀸이 계속해서 일마신 채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12번 월드삭스 만만치 않습니다. 5번 10번 두 마리의 맞대결 속에 이제 남은 거리는 250m. 5번 마스터퀸을 제치기 시작한 12번 월드삭스 선두에 이제 5번 마스터퀸이 2위 자리가 어렵습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8번 킹스랜딩 김혜선 기수입니다. 안쪽에서 선두로 도약해 나오면서 12번 월드삭스가 2위로 밀려났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남도퀸입니다. 8번, 12번 안쪽 말들까지 3위권 접전으로 8번, 12번 김혜선 기수 활짝 웃고 있습니다. 김혜선 기수와 8번 킹스랜딩 생각보다 빨라서 이마한테 굉장히 유리했던 그런 경주였던 것 같아요. 전에는 중간에 이제 좀 끄는 버릇이 있는 말인데 전에는 레이스가 느려지면 중간에 가고자 하는 말의 성향을 자꾸 당기는 한 번씩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번에 레이스가 빨라서 흐른 대로 타줬던 게 막판에 우승할 수 있는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내조임입니다. 이 나이도 많고 선배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언도 하고 그랬던 걸 좀 야금야금 뺏어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먹는 것도 같이 이제 신경 써서 정말 프로답게 또 박재희 기수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어리니까 부부가 다 해먹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딴에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올해 첫 승을 하니까 사실 뭐 이 말도 기뻤지만 계속 남편한테 포커스가 가서 나도 하나 해야 되는데 자꾸 남편한테 따이고 삼차고고 막 이래서 많이 속상했는데 지금 계속 놀림받아요. 이제는 막 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타서 제가 2등 따인 거라고 금요일날. 조금 제가 저주할까 봐 걱정이 많았어요. 네, 하나 해서 다행입니다.